어릴 때부터 난 먹는 걸 무지 좋아했지. 그래서 살이 좀 쪄버렸지만. 뭐, 우리 아빠는 나한테 국수 만드는 재능이 있다고 하시지만 그건 사실 내가 갈 길이 아니야. 나도 언젠가는 누적의 오인방처럼 세상을 흔들어 놓는 쿵푸 마스터가 될 거라고. 아이고! 누가 뭐래도 I love 쿵푸! 거기서 비급사 내놔! 미안하지만 안 돼. 이 비급선 나한테도 중요해. 어디 도망가 보시지? 10년 동안 연습한 거거든? 에, 막상 싸우려니까 좀 무서운데? 붙어보자고! 행동! 나가신다! 밀어두지. 넌 도대체 누구냐? 난 사무라이. 사무라이 레트다. 나를 찾고 싶으면 악마의 산으로 와라.
새로운 장비를 획득했습니다. 어서 장착하세요.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새 장비를 획득할 수 있어요. 잊지 말고 도전하세요. 오, 너 정쾌 악마의 사물이 제발 조심해야 한다고. 뚱보, 언제 들어온 거야? 중단 사물, 어? 손이 끈질끈질하다고? 히트 버튼을 터치하면 적을 빠르게 처치할 수 있습니다. 히트를 성공하여 필살기 게이지를 채우세요. 버튼을 터치하면 강력한 필살기를 시전합니다. 혹시 이 미친... 어이, 날 때린 녀석. 여기가 맞나 보네. 이 소동을 벌인 게 너야? 네가 얼마나 형태 없다는 장난이야. 네가 밴더인가?
이리 줘봐. 쉔한테 팔면 우리 분명 보물을 거야. 덤벼라. 내가 상대해 주마. 더 수련을 쌓아. 전투를 통해서 새로운 스킬을 배웠어. 스킬 아이콘을 터치해 용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 스킬 레벨은 골드를 소비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. 필살기도 절 스킬과 필살기 레벨을 올려서 캐릭터의 전투력을 올리세요. 크레인! 난 사인해줘. 짱 좋아! 그래? 포부가 엄청난데? 그럼 나도 널 도울게. 출전을 선택하면 우선 만두부터 먹! 만두를 먹! 음식을 사용하면 경험치를 획득해 동료를 레벨업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설마 엄마 어쨌든 난 국수나 먹어야겠다. 냄새가 정말로 좋은 걸. 아빠 우구의 호흡을 공수. 아빠 방법이 생각났어요. 생각보다 적들이 많은데? 그냥 몰래 들어가야겠어. 리더가 되려면 이제 내 정말 완전 축하해. 아, 참, 오늘도 초대장 해줘.